안녕하세요. 템플턴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방송과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수익이 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좋지를 않았었어요. 코스닥은 아침부터 올라왔는데요. 그죠? 코스피는 아침부터 계속 빠졌다가 막판에 한번 볼까요? 끌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보면 기관은 꾸준히 사면서 투자 집계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매매 종합을 보면 오늘 21일 날이 기관 외국인하고 개인들은 팔면서 기관 그다음에 연기금 그다음에 사모펀드까지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올렸고요. 코스닥은 역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연초장을 기대를 잔뜩하게끔 만드는 것이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이 오늘 보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하고 그다음에 수목금 화요일날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이제 4일 남았죠. 자, 4일 남았는데 연초장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은 외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일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연초장을 잠깐 기대하고 또 금융 투자에서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럼 주가가 지수가 더 떨어질 것이냐 막 윈도 드레싱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금융 투자가 계속 사는 걸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매매 종합에서 일별 현황에 금융 투자를 보면 지금 코스닥도 계속 사고 있고요. 거래소도 역시 계속해서 지금 한 2주째 사고 있죠. 자, 윈도 드레싱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또다시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투신도 한번 볼까요? 투신도 역시 거래소는 지금 매수가 남쪽으로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연초장을 좀 기대하게. 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지금 대형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2016년 1월부터 지금 2016년, 여기는 이제 1월 29일까지인데 사실은 대형주장을 보면, 대형주장이 지금 2016년 1월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2017년 11월 2일까지 가고 대형주가 폭락을 해버렸죠. 자, 이게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했다 대형주가 폭락을 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제가 삼성전자가 전제 힘들 거다. 하이닉스도 힘들 거다. 그래서 자, 매도를 계속 외쳤었는데요. 대형주장이. 그럼 그거 말고 대형주가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연초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주도주는 지금 오늘은 조정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수소차가 한번 볼까요? 일진다이아.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쵸? 또, 예, 우리 산업은 반등을 했는데요. 우리 산업은 반등을 했죠. 자, 보시면, 예, 역시 전국 또, 예, 박스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오늘 미국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실망감을 정도로 해서 심각하게 떨어졌죠. 한번 각지 볼까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 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저점을 깨는, 그죠? 전저점을 깨고 그야말로 신저가를 깨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죠. 그죠? 예. 깨버리고 내려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스닥 역시, 그죠? 나스닥 역시도 지금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도, 나스닥도 이제 전저점을 다 깨버리고 신저가를 깨버렸죠. 상당히 추세를 이탈하고 여기서부터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에 지금 아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ELS 가입하고 ELW인가요? 예, ELS 가입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시장은 그럼 왜안 떨어지고 여태까지 잘 버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이겠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공공의 종합주가 지수를 가보면 우리가 2,607포인트까지 갔다가 이랩 어카운트의 주가가 올라갔었죠. 이때가 강력하게 올라갔었고요. 리먼 사태 이후 2005년에 펀드 매물이 올라갔다가요. 그죠? 다시 2009년부터 뭐가 나갔냐면 랩 어카운트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올라갔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실까요? 자, 오랫동안 이가 여기서부터 오랫동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다가 제가 이랬습니다. 자, 6개월의 전고점을 돌파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6개월의 전고점을 보면 아마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자료에 이미 있을 거예요. 6개월의 전고점을 돌파하면 갔다가 누르고 간다. 자, 누르고 갔죠. 돌파, 그죠? 여기서 돌파, 6개월의 고점, 다시 누르고 또 나간다. 그래서 계속까지는 못한다. 돌파하면 또 누르고 간다. 돌파하면 누르고 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도주가 2016년, 하다터 2017년 11월까지 강력하게 대세 상승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600포인트까지 가까이 빠져서 지금 2000포인트를 깼었죠. 2607포인트에서 2600.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600포인트가 빠졌지만 이 강력한 매물대의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는 어렵다. 뒤집어서 여러분이 차트를 본다 그러면 이걸 쉽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다. 그죠? 거꾸로 보면 굉장히 힘들다. 그렇다면 추세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기는 어렵고, 이제 저점을 잡고 서서히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에다가 올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가서 어떻게 사야 될지, 종목에 더 집중하는 게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지수보다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홀딩스 사느니 뭘 사야 된다? 예, 개별 종목을 사야 되고, ETF 사느니 개별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인덱스 펀드를 산다는 것은 지수 수익률만 보는데, 지수가 갔다가 떨어졌는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니고도 좋은 종목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휠라, 코리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지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이것을 진정은 투자를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때 정말 투자 수익이 커진다. 끝났나요, 얘가? 절대 저는 안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산업이나 이전 수소차가 지금 급등을 나왔는데요. 유니크라든지 그죠? 다 올라가서 끝났을까요? 아,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이제 중소형주, 소형주들은 급등이 나가지만 우리 산업이 끝났을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얘네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얘네들은 좀 주춤해졌고요. 대신 누가 올라갔냐면 이제 전기차들이 그동안에 조정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죠. 포스코캠텍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네. 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다 얘네들이 급등이 나간 겁니다, 오늘. 자, 전기차가 오늘 갑자기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그럼 얘네들이 언제 나갔냐는 거죠. 2017년 2월 달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수백 프로를 줬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제가 2017년 2월 달에 집중 매수해서 전기차는 뭐라 그랬죠? 끊임없이 뭐다 영원한 테마다, 영원한 테마다 그러면서 계속 사기를 광고 자그마치 300% 나갔습니다. 300% 나가는 동안에 그럼 수소차는 가지 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죠? 단기 조정한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모아 가야죠.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되죠. 비중을 조금 그래서 뭐 얼마 그렇게 담지 말고 바닥에서 갈때 비중을 담아서 싣고 가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고 진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주도주가 누군지. 어떤 종목을 매수했지? 자, 일진다이아 끝났을까요? 저는 절대 안 끝났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부터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 일진다이아는 제가 이게 사줘서
지금 210%를 잘라먹고 또 사서, 그죠? 추가 사고, 추가 사고, 추가 사서, 이렇게 추가 사고, 추가 사고, 추가 사고, 추가 사서 지금 또 나갔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예? 200%가 넘는 수익을 낸데 또 끝났을까요? 절대 안 끝난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자그마치 어떤 정책이 있었어요? 5,100억씩. 얼마? 5년간.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제 넥소에 대한 수혜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1,480억의 추가 지원. 또 세 번째가 뭐 있었죠? 세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만큼 내가 종목을 샀는데 50% 떨어져도 내가 맞장구 갈 수 있는 능력, 마음의 비중이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사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사지 마시고. 자, 세 번째가 뭐죠? 이제 수소차에 대한 의무 판매제 도입. 그 다음에 충전소에 대해서 220기, 2020년도까지가요? 220기 도입. 그럼 충전소 종목부터 시작해서 EM코리아, 오늘 조정받았죠? 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수혜를 줄지, 뭐를 들고 가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유료원에 들어왔을 때도 참 안타까운 것이 수소차가 이렇게 나가는데도 주도주를 못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주도주인지는 몰라서 정말 답답할 정도로 다른 종목만 시컷 사서 들고 있으니까 수익은 안 나고 가는 종목이 있어야 수익이 커지니까 얘가 저온도 좋은 일이 벌어지면서 다른 못 가는 종목을 들고 있어도 들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것이 수익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꾸 손절하고 그러면 누구만 좋아할까요? 종을 치기를 바라는 사람이 딱 한 군데 있지요. 그 사람을 제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정부 정책이 계속 지연되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뭐죠? 일자리 창출해서 수소차에 올인하고 있는데 산업통상부,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지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일자리 창출해서 올인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죠?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라고 한다. 5G.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만 더 팁을 드리려면 보험주를 들고 가야 된다고 그랬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무료방송에서 제가 팁을 준 게 뭐예요? 신도시 건설 차트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죠? 자, 한꺼번에 질르지 말고 부지런히 나눠 분할 매수로 모아 모아 가라. 나중에 정말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큰 수익을 받을 종목이 또 하나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2004년에 가서도 그렇고요. 1989년에 가서도 한번 가볼까요? 가만 있어봐. 대림산업. 1988년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 89년에 대범람이 나서 대범람이 나서 그죠? 난리가 났던 때가 언제예요? 왜 안 보이나? 안 보이냐? 모르겠네요. 과거로 가볼까요? 과거로? 과거로? 80, 여기서, 여기서 좀 올라갔나요? 이 차트가 이게, 2000, 뭐요? 91년에 신도시가 입주했죠? 91년에 신도시 입주했나요? 여기서 예, 87년, 그죠? 요게 이제, 요게 좀 올라갔고요. 그죠? 또 2005년, 2004년에 했으니까, 2005년에 또, 아유, 이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네요. 팁을 막 주려고 그랬더니, 2004년에 또, 어디 갔어? 빨리빨리 나와라. 2004년에 또 확 올라갔죠. 자, 신도시를 발표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여러분은 미래를 보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가는 전략?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팁을 줬는데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될지. 우리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샀나요? 어제? 오늘 샀나요? 어제 샀는데 오늘 또 올라갔죠. 무슨 종목인지. 그죠? 남들은 떨어지는데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 개의 건설주를 다 분석해서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고 이군 업체들을 조정, 그죠? 다 분석해 보니까 너무 실적이 좋고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그래서 매수가 담을 했습니다. 아, 그 종목이 뭘까요? 그 종목 한번 찾아보시죠.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가자.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자.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나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제가 공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럼 무슨 종목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건설주를 한번 분석해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미 수차대에서는 다 전 종목을 노출해서 제가 이미 무료방송에서 다 보여줬고요. 그죠? 오늘도 뭐 어디서 벌떡 나오지요. 코오롱 인도. 너도 관계 있냐? 예, 나도 관계 있댄다. 강력하게 반등을 해줬고요. 또 이거 말고도 지금 많죠. 그죠?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가야 될지 서서히. 그러면 뭐예요? 대장이 가면 소장, 중대장, 소대장들이 다 끌고 간다. 대장이 나갈 때 다 끌고 간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것이 그럼 수소차 혼자 갈 수 있을까요? 수소차가 가면 곁다리로 가는 것은 현대차가 당연히 돈을 벌어서 현대차가 갈 수밖에 없고 현대차와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또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딸린 또 뭐요? 배터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가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할 수밖에 없다. 역시 배터리 만드는 LG화학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를 잘 아직 헤매고 부실 종목을 사서 바닥 종목이라 사서 부실에 그죠? 어려움을 겪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종목을 연구하고 어떤 종목이 나갈지 미리 선점으로 해서 매수한다는 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굉장히 자 보험주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일이 한번 보죠. DB 손해보험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신고가를 가려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야 된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것을 공부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수는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바닥 종착역에서 헤매지 않을까. 그죠? 왜요? 큰 매물대에서 지지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깬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나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시장을 예측하고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날 정도로 주가가 폭락하기는 이제는 충분히 빠졌다고 보는 거죠.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의 투자를 가야 될지 투자 공부는 평생 여러분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런 장에 여러분이 가치 투자의 비밀 그런 걸 한번 읽어보면 주말에 멋진 투자 실력이 늘어나면서 종목을 보는 눈을 또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다시 월요일날 예, 또 뵙겠고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가 25일 있고요. 24, 그 다음에 26, 27, 28이면 이제 금년도 시장이 마감을 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배당을 받겠죠. 지난번에도 잠깐 보였던 배당이 오늘 더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캐피탈이 예,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배당 수익률이 괜찮아서 우리 샀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투자 전략을 잘 짜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공부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 얼마 남지 않는 연말에 윈도 드레싱을 이용해서 좋은 종목을 꾸준히 매수해 간다면 배당도 받으면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더 멋진 장으로 주도주가 뭐가 나갈지 여러분은 미리 선점하는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오늘도 구독과
그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가 주말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책을 소개했지 했듯이 그 책을 한 번씩 읽어보는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